부품 결함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어떻게든 책임져 보겠습니다. 뭘 어떻게 해! 사장님께 사실대로 보고 올리고 식세기 백호전자로 넘기는 거 재고해보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늦었어! 당 팀장이 제안한 대로 식세기 포함된 실사리스트 백호를 보냈고 긍정적인 피드백도 왔어. 상무님. 사실대로 밝히면 사장님이 매각 취소하고 전량 리콜 지시라도 할 것 같아? 근데 그냥 이대로 덮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발각되면요. 그때는 정말 매각 불발은 물론이고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어디서 식세기가 터졌어? 사람이라도 다쳤냐고. 아직은 인터넷에 글 몇 개뿐이라며. 3주 뒤면 협상 마무리되고 장인 사업부도 매각될 거야. 그 정도 분량 때문에 철학대 매각을 포기할 순 없어. 그래. 당 팀장 너 책임진다 그랬지? 그럼 식세기 결함 철저하게 덮는 걸로 책임져. 죄송합니다.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는 소리가 나와? 당 팀장도 여기서 포기하면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야. 회사 매각 불발의 기회였던 불명예까지 뒤집어쓰고. 당 팀장도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사치고 왼팔이하고 욕먹어가면서 연봉 동결시키고 정리해고 시키고 그랬어? 이렇게 쫓겨나면 다음 자리는 어딜 것 같아? 그저 그런 작은 회사의 부장, 과장하다 계약직 되는 거야.